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단상 조명주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지금도 아까 방금 전에 OBS 방송을 열었었는데, 방송이 조금 끊어진 것 같아서 조금, 소수 상태를 보고, 만약에 안 되면 핸드폰으로 그냥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월에서 고성현 선생님 독창회 이후에, 제가 좀, 출장에서 운전이 너무 피곤해서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대구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나겠죠? 네, 소리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2020년 12월 20일 아침 단상 바리톤 조명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제 함께 찾아뵙고 고성현 선생님의 독창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제 운전하면서 내려오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 지점에 있는 또 내일은 분당에 가서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 콘서트를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서 준비하는 과정에 좀눈좀 붙이고 오늘도 출장 아침 단상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연주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으셨죠? 아침에 방을 열었다가 방이 하나가 깨져가지고 또안 돼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은숙님 안녕하세요. 네, 김희숙님 반갑습니다. 윤숙자님 굿모닝입니다. 박철희장님 반갑습니다. 또 오리공주님. 네, 잘 잤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기절. 네. 그리고 심순복님 안녕하세요. 또 솔범님 안녕하세요. 김영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산골농부님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이영수님 안녕하세요. 비아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기상하셨네요. 네. 피리보는 언니가 머리가 출장 스타일이랍니다. 예. 아침에 늦잠 잤습니다. 알람을 울려놓고 깨긴 깼는데, 오늘은 정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뭔가 음악도 트는 것 같은데 안 나온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장비를 바꿀 때마다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네요. 요게 될지 안 될지.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선 한 가지 여러분께 제 실수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2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하고 영월까지 가는데 내비가 이렇게 강원도 쪽 새로 가는 길을 잘못 찾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건지. 예. 그래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영월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점심을 곤드레밥을 한걸 시켜서 먹었는데 이 진짜 본토에서 먹는 그니까 원래 뭐라고 그러죠? 원산지라고 그러나? 강원도에서 먹는 곤드레밥은 이 밖에 나와서 먹는 우리가 말라 빠진 그 곤드레밥이랑 다르더라고요. 너무 맛있던데요. 거기다 아주 시골 강된장으로 딱 해서 밥한 그릇 먹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어제 고성현 선생님 그 독창회 기획한 친구가 저를 대전예술연단에서 고성현 선생님하고 저를 같이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에 캐스팅 더블 캐스팅했던 성진이라는 친구인데 김성진이라고 아주 또그 친구가 영월문화회관에 가 있는 거예요.
대전 예술연대에서는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힘을 내고 열심히 하자 뭐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는 관계인데, 고상현 선생님이 제가 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저는 오래간만에 스승님도 뵙고 또 그렇게 기획자로서 멋진 친구도 보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원래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싶어서 뭐라 그러죠? 어제 실방을 누가 이제 걱정을 하셔서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월문화예술전에서도 쏘고 있는데 여기서 쏘는 거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죠. 저는 이미 친구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어제 영월문화예술전에서 올린 게 지금 조회수가 한 2천회 정도 돼요. 저희 방송으로 쏜게 조회수가 한 7천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6천회? 뭐 7천회. 어쨌든 이 영상은 뭐 조만간 뭐몇 시간 뒤면 10,000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우리 저희 아리스 팬분들과 호중 식구, 병주의 식구들, 또 호중 씨의 팬들, 또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저력을 한번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1인 크리에이터잖아요. 제가 뭐 방송팀을 불러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뭐 조명 설치에 또뭐 OBS 설치에 또뭐 노트북에 이런 걸 제가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어제 그뭐 운전하고 방송 세팅하고 또 우리 선생님께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호중 씨가 그지 저희 스승님을 별로 생각하고 또그 클래스에 들어갔던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책에다가 이제 기술을 해놨잖아요. 저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원래 스승이라는 게 그래요. 제자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어요. 저도 예전에 보면 제가 굉장히 존경했고 사랑했던 선생님들이나 뭐 우리 고사연 선생님한테도 제가 제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음을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분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존경을 해도 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호중 씨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김천예고 때 마스터 클래스 오셨을 때 선생님이 두고 가신 물병에 물을 먹으면서 되게 행복했었다고, 씩 웃었다고 그런 글까지 써놨고, 또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의 음성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랜서원에서 들으실 때보다 실제로 들으시면 거의 뭐그 우리 방에 박윤정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4인분. 네, 정말 혼자 4인분 하십니다. 예. 목소리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확성기 하나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섬세한 표현을 하신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뭘 했냐면, 우선은 선생님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 서시, 아직 뭐제 CD를 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 CD하고, 그 다음에 아직 저도 클래식 CD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호중 씨의 우리가 CD 제가 좀 여유분이 있어서 잘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챙겨서 갔죠. 가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우리 스승님은 예를 들어서 그 성악가로서도 잘하는 제자나 후배가 있으면 굉장히 관심은 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이라고 그래서 연예인들끼리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예인이다 그러면 연예인을 다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잠깐만요. OBS가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화면을 키웠는데도 작게 나오네? 잠시만요. 키운다고 해서 키워지지가 않네.
키워진 것 같아요. 얼굴이 키워진 것 같고,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자, 그래서 보면 마음의 표현을 다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선생님께 가서 우선 부탁을 드렸어요. 꽃을 좀 예쁜 걸 샀죠. 참 남자가 남자한테 꽃다발을 갖다 드리는 것도 좀 어색하긴 했는데 참 화면이 너무 커졌다 이번에 조금만 조정을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요즘 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시험 방송이 아니라 출장 방송인데요. 어제 출장 방송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얼굴이 화면에 꽉 찼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계속 그렇게 선생님과 인터뷰를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한 상황에서 이거 됐다. 이렇게 하면 됐다. 예, 됐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프리즘이 버전이 새로 업데이트되는 버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전 버전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과 인터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리허설을 조금 찍고 그다음에 본 경영인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방에 가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우선 선생님께 안부를 여쭙고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음악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여러분과 음악으로 힐링을 할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얘기를 딱 던져놓고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호중 씨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김호중이라는 가수의 음악과 목소리와 그리고 그 순수한 청아한 소리를 들으면서 대단히 힐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이 그것으로서 행복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수를 아끼고 지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조금 생각이 잠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 그래?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조금, 긴장도 했죠.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는 아끼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호중 씨가,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독일 유학을 가면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끝나고서 인터뷰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하고서 제가 촬영하는 도중에 정말 정신이 없죠. 왜냐면 막 스코어를 확대를 했다가 여러분들께 이제 크게도 보여드렸다, 작게도 보여드렸다. 근데 거의 조명이 너무 세니까 조명까지 이게 이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걸 맞추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제 굉장히 기쁜 기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흐뭇해하실 우리 호중 씨가 카네기홀에서 초청을 받은 그 이야기. 그런데 저는 정말 기사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카네기홀 얘기를 올리셨는데 저는 그렇게 기쁜 경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전에 어떤 바리톤 한 명이 본인 스스로가 카네기홀에 대관을 해서 공연한 것을 마치 카네기홀에서 초청을 해서 공연한 것처럼 기사를 한번 썼던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초청받았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우리 호중 씨가 카네기홀에서 초청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여러분께 제 실수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또한 가지는 정말 그 너무 즉각적으로 뭐 갑자기 희망했습니다. 권영찬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저도 막 준비하다 그걸 딱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멘붕이 이렇게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 보니까 뭔가라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데 딱 하고 그러고 나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음악을 좀 영상이나 음악을 한번 틀어보려고 시도는 해보는데 제 생각대로 이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과 좀 글을 좀 보고요. 오늘 피리 부는 언니는 오늘도 강의가 있어서 나간다고 했고요.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영찬이 형님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네, 영찬이 형님 오늘은 제가 어제 영월에 다녀오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그 중간에 있는 호텔에서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이것저것 혹시나 그럴까 봐 해서 노트북을 챙겨와서 노트북으로 방송을 틀었는데 조금 방송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묘한조한 현정님께서 얼굴이 반만 보여요. 네. 오늘은 조금 노트북으로 하는 방송이 조금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이제는 부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네요. 네. 아유, 오늘 아침 방송에 247분이 들어와 계시는군요. 우리 영찬영 형님께서 조병주 무사는 고성현 교수님 방송을 먼저 내보느라 굳이 나한테 선물로 준 무사님. 제가 훔쳐가면 안 돼서 어제 라방 때 조병주 무사님 이야기를 했답니다. 조 무사님 많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가수를 응원하는 데 있어서 뭐, 내 영상이 어디 있고, 우리 영찬영 형님 영상이 어디 있고,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특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하고 함께 이렇게 손을 잡으신 우리 권영찬 교수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다행인 게 어떤 분이 다른 각도로 찍어서 저한테 또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아니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아니다. 그거는 우선 오늘 조금 참을게요. 특종을 먼저 딱 하시고.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셔도 우리 권영찬 TV에서 행복전도사 권영찬 TV에서 먼저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약간 예고편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굉장히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시대에 힘내시라고 우리 고성현 선생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호중 씨가 천사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들은 그 천사의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4년, 5년, 길게는 10년간 연습실에서 목소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접하는데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육간에 목소리를 받고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호중 씨가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노력과 성악가가 맞다 하고 있지만 우리 고성현 선생님께서는 호중 씨의 천재적인 어떤 그 타고난 그걸 굉장히 또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은 정말 피나게 노력을 하고 정말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제자에게 아주 또 이렇게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허준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동의보감을 쓴 허준. 유희태라는 허준의 스승이 있는데, 유희태는 허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름이, 원래는 유희태는 명이었거든요. 근데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고 그 허준이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희태의 이름도 났죠. 그리고 제자를 너무너무 아끼는 마음에 자신의 심지어 그 반위라고 그래서 그 암의 연구.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몸을 허준에게 줍니다. 직접 암에 걸려서 유희태가 죽거든요. 반위에 걸려서. 그래서 그걸 연구하라고 허준한테 몸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엔 말이죠. 우리 호중 씨가 앞으로도 서학의 꿈과 서학과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스승으로서의 어떤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언제든지 찾아와라는 식의 말씀을 비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두렁님이 저는 골 때리는 교수 권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저희 영찬이 형님이 목욕탕에 있는 의자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모니터에다가 제가 마시던 음료를 뿜었습니다. 닦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네. 아, 참. 조명희님께서 독불장군은 없으니 상부상조죠. 독불장군이고 상부상조보다는 좀더 이렇게 함께함.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원님이 병주님이 호중님 호위무사로 계셔주시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아, 뭐 지금 이미 호위무사님들은 계시니까 저는 또 그분들을 응원하면서 노래하는 무사 조병주로 열심히 또 노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 호중 씨의 마음을 스승님께 전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사실 제가 선생님, 선생님 이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소통을 하고 마음이 열리고 나서야 정말 선생님께 스승님 하고 문자도 드리고, 또, 우리 스승님도 굉장히 유해지셨어요. 예전엔 사실 그 바리톤으로서의 카리스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주변에 열심히 하는 제자들을 챙기고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음악을 한곡 틀고 싶은데 이게 틀어지려나 모르겠네. 지난번에 음악 안 틀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만 했더니 원맨쇼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한번 올려 보고요. 이 노래는 우리 호중 씨도 불렀던 노래인데 나오면 무슨 곡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된다, 되는 것 같다. 안 되네. 세팅을 제가 못해서 오늘 음악 트는 건안될것 같아요. 이게 또 음악을 미리 설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어쨌든 사용을,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경험치고, 1인 크리에이터로서 또, 스마트폰 말고,
이렇게 노트북으로 방송을 할수 있다는 것, 그걸 참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도 아침의 단상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침의 단상이니까. 그리고 우리 세계적인 저의 스승이신 또 세계적인 바리톤, 지금 현 바리톤계에서는 최고의 바리톤이라고 인정합니다. 저의 인생에 딱 바리톤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정말 이탈리아 출신의 최고의 바리톤이었던 에토네 바스티아니니, 그리고 바리톤 고성현 스승님을 존경합니다. 그 정말 멋진 우리 고성현 선생님이 우리 호중 씨를 선사의 목소리다 이렇게 극찬해 주신 영상은 우리 권영찬 교수님 방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아침의 단상, 여몽철의 아침 단상 2020년 12월 22일. 제목은 새벽을 사랑한다. 새벽은 건강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있는 후라 몸도 마음도 가벼운 상태지요. 소음도 없고 공기도 맑아 상쾌합니다. 새벽은 서민들이 뛰는 시간입니다. 물론 새벽을 잘 다스리는 아침형 인간은 유능하고 성공한 CEO들도 많지만 그보다 고달픈 인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재래시장 상인, 대중교통의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땀 흘리는 시민들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생은 오늘의 학습을 위해 책과 가방을 챙기고 직장인은 그날 할 일을 구상하고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은 신선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날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새벽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핵심적 문제가 잘 보이고 보다 긍정적입니다. 또한 즐거움에 노출되고 있는 밤문화와 거리가 있는 신선한 기회를 공급받는 활력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또한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부터 새벽을 좋아했습니다. 경쟁 사회에 살면서 잠을 줄여 읽고, 쓰고, 보고, 듣고, 달리는 것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아침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에 여명을 시켜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좁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의 빛깔이 신비롭기만 하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풋풋한 풀내음이나 상큼한 공기는 삶의 의욕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을 사랑합니다. 중도일보 진행 중입니다. 아침 단상 1046회 알겠습니다.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여몽철의 아침 단상이었습니다. 이 애플탭에 시리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왔네요. 혼자서 외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원래 새벽형 인간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뱀파이어인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12시 반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지 참. 그랬더니 우리 비아님이 불면증 있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참. 그 새벽의 악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분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깨시는 거고, 누구는 새벽까지 못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오페라 악보를 읽을 때나 이럴 때도 새벽에 그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아침 단상을, 사실은 제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찍 일어났던 거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취소가 되고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 고민이었어요. 많은 고민들. 그런데 그 고민이 그 고민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바뀌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뜨개질을 해볼까? 그건 아니잖아. 물론 어떤 분은 그게 뜨개질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맨 처음 했던 게 진검 한 자루를 챙겨서 대전에 있는 대나무밭으로 나갔고요. 거기서 이제 수련을 시작했죠. 그때처럼 수련에 집중하기 좋았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다 막연히 노래를 한두 곡씩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일상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1인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장비를 준비를 하고, 또 장비를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세팅해야 하며. 근데 이제 결국 그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이었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노래를 많이 녹음을 해놨더니, 지금도 방송할 때마다 굉장히 유용하게 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저의 곡을 다 프로듀싱 해준 정진채. 그리고 항상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시지만 제가 준비가 안돼 있을 때 먼저 삐약삐약 하면서 불어주시는, 불어버리는 세계적인 오카리나 연주자 조은주, 피리부는 언니. 거기에 제가 맨날 MR로만 연주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했을 때 혜성처럼 뿅 하고 나타나 주신 우리 피아니스트 김혜영 선생님. 거기에 또 함께 힘을 또 보태주시고 계시는 우리 피리 부는 소녀 최소녀 선생님. 그리고 또 저를 처음 유튜브에 입문시켜준 우리 또 허철 단장. 그리고 또 지금 함께 저의 어떤 유튜브의 멘토로서 또 힘을 손을 꽉 잡아주신 우리 또 권영천 교수님, 권영찬 교수님, 예. 그리고 또 가장 또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 단상을 매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또 여몽철 교수님. 지난주 토요일날 여몽철 교수님의 출판 기념회 사인회가 있었고요. 가서 또 좋은 말씀 나누고 그 영상은 제가 내일 아침 실방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뭐 우리 영찬 형님께서 인터뷰 내용을 잘 여러분께 선보여 주실 거니까 저는 내일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파일이 너무 커서 오늘 아침에 잘또 압축을 해서 제가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계셔서 어쩔 때는 제가 조금 실수를 하면 질책도 하시지만 거의 모든 분이 제가 주저앉으려고 그랬을 때 손잡아서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저도 제가 그래도 진짜 김호중 가수보다는 성악계는 제가 선배잖아요. 제가 데뷔를 97년도에 했으니까. 크게 데뷔는 97년도, 작게 데뷔는 94년도. 그런데, 이한 가수의
대단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이 힐링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웃고 울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것이 그 카타르시스, 정화가 된다는 그런 면들은 저는 너무너무 세상에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음악이 없는 방송이 되는 바람에 조병주의 만담 단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우리 또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의 우리 또 후중 칭찬, 응원, 예고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2시. 또 바리톤 조병주, 피아니스트 김혜영, 피리 부는 언니, 오카리나 연주자 조은주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지금은 조금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의 힐링을 위해서 작은 크리스마스 캐롤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단상과 또 오후 2시에 계속되는 콘서트 함께 해주시고요. 또 내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또 권영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엔터 씨와 인터뷰가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또제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바리톤 조병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단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